이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약간 꼬리 받는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잘생겼으면 클릭이라는 영상이 이게 조회수가 72만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서 제보를 받은 건데 상당히 좀 꼴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자애들 기준으로 궁금한 게 있음. 얼굴이 못생겼어. 대신 호감형, 못생김, GPT. 이제. 여러분들, 대체 본인들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예?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아니, 잠깐, 못생긴 호감형은 뭐예요? 예? 아니, 대체 못생긴 호감형은 뭐야? 여러분들, 속상해요. 여기 뭐라고 하고 뭐 적혀 있고 막 이런데 헬스장에 왜 이렇게 GPT 닮은 애들 많냐? 아니 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갈 때마다 보이네. 아 그거는 인정할게. 예.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GPT님 혹시 신도림역에 서 계시나요? GPT님 혹시 오늘 버스 몇번 버스 타셨습니까? GPT님 오늘 무슨 헬스장 왔습니까? 자꾸 DM 보내시는데. 그만 보내세요. 저 집밖에 안 나갑니다. 예? 저 어디 안 돌아다녀요. 예, 알고리즘에 이 사람이 떴어요. 이 사람이 알고리즘에 저한테 떴는데. 이게 알고리즘에 떴어. 이 GPT를 닮았냐고. 지금 좋아요 하나 누를게요. 예. 아, 이 사람이 떠서. 아, 그럼 네이버상이 다 다음이? 아, 이 사람이 떠가지고. 아, 왜 자꾸 내 피드에 뜨냐고 댓글 달았거든요. 뭐 GPT 관상은 뭐든지 잘하네. 뭐 GPT 상이 운동 잘할 것 같다는 건 맞는 것 같아. 아니, 내 얼굴살이 운동을 잘할 것 같다는 게 맞나요? 참, 이게 당황스럽고 놀라운데. 아무튼 간에, 전국에 정말 저 닮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뭐제 얼굴은 평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 관상이 되게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GPT 관상은 과학이다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아니, 얘들아. 아, 뭐, 근데 안경만 끼고 운동만 하면 나야? 어? 아니, 본인들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러는 거야, 대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시길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이 많죠? 아유, 후원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상체충, 하체충에 대해서 아세요? 상체, 하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체. 근데 이거는 사이클 선수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상체 쪽안 하고 하체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거든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약해 보이게 이러고 선을 써가지고 이게 좀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 얼굴 미소도 그렇고 좀 해피하게 이렇게 살짝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 힘도 좀 빼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게 또 상반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이제 상체를 주로 하시는 분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상체. 이 사람은 하체 운동을 잘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체 볼륨에 비해서 하체 볼륨이 상당히 떨어지시기는 하시는데, 여러분들 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상체가 좀더 낫다고요? 진짜 상체가 더 나아? 이거 하체이신 분이 너무 아니 너무 약해 보이게 찍으셨어 사진을. 하체가 진짜 좋긴 한데 상체가 너무 약해 보이게 찍은 것 같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진짜. 그럼 이걸로 한번 볼까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체 저거 개 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체 선택한다고요?
진짜로 상체 선택한다고? 거기 계신 분 상체 진짜 훌륭하신데 이분 진짜 하체 운동 진짜 안 한 거예요. 저는 뭘 선택하겠냐면 이제 30대가 넘었잖아요. 네, 30대가 넘고 나서부터 하체의 태화가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체가 이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서른이 넘었고 저는 하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체. 이게 30, 40, 50 넘어가면서부터 하체 근육 다 빠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상체분 운동 강도 엄청 뽑아내시는 것 같은데 하체 했을 때 운동 강도가 못 따라주면 아마 상체도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이 들면서 하체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하체 진짜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약간 이게 좀 몸도 좋지만 사실 실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분이 진짜 실전이 아닐까. 저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떨어지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체보다 저도 상체가 더 커지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왜냐면은 상체가 하체에 비해 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앞 프레임이 되게 안 예쁘거든요. 저는 프레임도 좁고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상체가 욕심이 있는데 나이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아마 하체를 하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럼 여러분들 맨날 집에서 라면만 먹고 있으니까 동네 형 같아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 메이크업 받고 머리 좀 약간 만지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거 접니다.